1859년에 그 스위스의 실라케미라는 회사를 일단 삽니다. 예. 그 다음에 맥닐이라는 회사를 하나 더 인수를 합니다. 이 두 회사를 통해서 이제 제약을 나갈 수가 있게 된 거고, 저 맥닐이 가지고 있었던 게 타이레놀인 거예요. 예. 계속 잘 나가기만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1982년에 시카고 타이레놀 살인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8명이 총 사망을 하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타이레놀 말고는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조사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누군가 저기에 독약을 넣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타이레놀을 다 회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이들 하는 얘기가 저때 당시에 존슨앤존슨의 대응을 봐라. 과감하게 해야 된다. 저렇게.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그럼. 된다. 네, 고향경제소와 함께하는 말랑말랑 기업사 존슨앤존슨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1교시에는 존슨앤존슨이 처음에 어떤 거 만들어 팔았는지 쭉 이야기 들었는데, 예, 용감한 3형제가 모여서 이제 뭐 붕대도 팔고 뭐 네. 밴드에이드도 뭐 팔고, 그래서 이제 점차 자력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주력 제품은 뭐 멸균 제품, 병원 수술실에서 쓰는 거 아니면 가정집에서 쓰는 거 소모품에 가까운 거예요. 계속 그 그렇죠. 하나를 사면 계속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바꾸기 때문에 뭐 매출은 잘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장도 계속 확대되고 뭐 해외 시장도 진출을 당연히 했어요. 그래서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많이 팔고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의약품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약은 아니다. 반창고일 예. 뿐이지. 예. 그러니까 병원 영업도 하고 약국 영업도 하는데 아직 의약품은 없는 거예요. 이거 있기만 하면 가서 그냥 의사 만난 김에 팔면 되는데.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눈을 돌리겠죠. 네. 예. 그래서 1950년대 후반이 되면 일단 1959년에 그 스위스의 실라케미라는 회사를 일단 삽니다. 예. 실라켐. 예. 저 회사는 사실 그 설립된 지 오래된 회사예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1936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예. 스위스에서는 최대의 생산 캐파를 가진 그런 제약 업자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같은 해에 맥닐이라는 회사를 하나 더 인수를 합니다. 근데 이 맥닐이 왜 중요한 인수냐면 이 두 회사를 통해서 이제 제약을 나갈 수가 있게 된 거고 저 맥닐이 가지고 있었던 게 타이레놀인 거예요. 아, 존슨앤존슨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냥 우리는 의사를 매일 만나는 네트워크가 있으니 괜찮은 제약사 거 사다가 팔자. 그렇죠. 왜냐하면 약을 하나 개발한다라는 건 또 다른 영역에 진입하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랩도 있고 뭐 개발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의약품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저런 제약사를 샀을 때 생산 능력과 연구 인원과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 타이레놀을 저 제약사를 사면서 타이레놀이 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예. 타이레놀. 근데 저 때만 해도 타이레놀이 의약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었어요. 아. 근데 인수하고 몇 년 뒤에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 된 거예요. 아, 두통약, 진통제. 예. 그러면 이제 시장이 확 확대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마케팅이 달려 있겠죠. 예. 저게 아스피린보다 나중에 나온 건데. 그렇죠. 예. 아스피린의 뭐 좀 단점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공략한 예. 제품인가 봐요. 예. 아스피린이 없는 그래서 아스피린이 들어 있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약이고 그게 이제 아무 데서나 살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이 확 커지게 되고 그냥 예. 가정집의 상비약처럼 된 거죠. 그렇죠. 한국에까지. 타이레놀. 예. 예. 그러면 이제 두 건의 굉장히 큰 당시로서는 M&A를 통해서 시장 그러니까 사업 구성의 포트폴리오가 바뀐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힘을 받은 회사는 꾸준히 M&A를 해서 시장을 확대를 해 나갑니다. 아, 이제부터는 이제 사실상 유통회사가 되는구나. 여기서 이제 타이레놀로 한 번 더 점프를 했다면 예.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큰 제약회사를 또 하나 가져가요. 인수해요 또?
네, 1961년에 얀센을 인수합니다. 벨기에의 얀센. 저 회사 요즘도 있죠? 네. 얀센. 근데 이제 얀센이란 브랜드를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예. 그래서 존슨앤존슨의 커다란 우산 아래 얀센이 그럼 존슨앤존슨 거군요 지금. 예.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는데 제가 다 알 길은 없고요. 그리고 네. 다 나열을 해도 여러분들도 저도 잘 모르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전문적인 회사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뒤로 대표적인 회사 몇 개만 뽑아보면 1994년에 뉴트로지나를 가져갑니다. 아, 저 비누 같은 거 만드는 회사죠? 예, 그래서 뭐 얼굴 세정제도 있고 뭐 로션도 있고 뭐 나오죠. 뉴트로지나도 인수를 했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여드름 많이 나서 저 여드름 비누 썼던 기억이 있어요. 뉴트로지나. 네. 그 뭔가 기름기를 쫙 빼줄 것 같은 느낌이 뭐 그런 있죠. 느낌? 네. 그리고 그 1996년에 이제 코르디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98년에 드퓨 신세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2001년에 알자라고 저기는 이제 뭐 유통 그 하는 그 의료품 수송하는 회사하고 예. 그다음에 가이던트라는 심혈관 회사를 인수를 하고 파이자를 인수한 게 아니라 파이자의 컨슈머 헬스케어 약 부분만 그 일부분만 떼서 인수를 해요. 아. 그런데 이런 회사들을 다 인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네.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었던 제품군을 가지고 오는 효과도 있지만 연구개발 능력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얀센 같은 경우는 워낙 가지고 있던 특허라든가 예. 등록된 약이 많은 거예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약도 중요하지만 당시에는 이미 특허를 받아 있는 약 FDA 승인을 뭐 받든지 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약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하고 예. 그런 연구 개발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새로 나올 신규 약도 개발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끊임없이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잘 나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심장병 이 약 중에는 뭐 심장병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전염병 뭐 약도 있을 거고 뭐 항정신성 약 뭐 알츠하이머 약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예. 계속 잘 나가기만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어디선가 뭔가 하나 빵 터져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982년에 시카고 타이레놀 살인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타이레놀 캡슐에 무슨 독이 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약을 잘못 만든 게 아닌가라는 처음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명이 죽고 나서 1981년에 누군가 저 약을 먹고 죽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여덟 명이 총 사망을 하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들 사이 연결 고리가 타이레놀 말고는 나온 게 없어요. 다 공통점이 타이레놀 먹었다. 예, 타이레놀 먹었어요. 그럼 타이레놀에 뭔가 안 좋은 성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뭔가. 모든 타이레놀 먹은 사람이 다 죽어야지. 왜 저분들만? 예. 그래서 엄청나게 조사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누군가 저기에 이제 독약을 넣었다. 일부러. 타이레놀 공장에서? 아니요. 그 공장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조사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발견된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런 걸 약물 변조라고 해가지고 템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타이레놀 템퍼링이라고 해서 저게 뭐 저 당시 미국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 타이레놀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누가 손님이 아직 사가지 않은 타이레놀에 약에다 뭘 넣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포장지 다 뜯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그 뭐 주사기를 넣었었는지 뭘 넣었었는지. 예. 그래서 저게 뭐 포장되기 직전에 뭐 넣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캡슐에다가 일부러 몇 개에다가 넣어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 그 용의자가 나오긴 해요. 누가 저런 짓 했는지. 예. 그런데 이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풀려나고 예, 그걸로는 처벌이 안 돼. 다른 범죄로 처벌이 되긴 하는데 저 살인의 그건 아니다. 아니다. 별건 그거는 이제 증거를 잡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모방 범죄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슷하게 와이프를 독살한다든지. 아, 타이레놀이다? 저런 방법도 있구나.
그러니까 타이레놀이 아니라 그냥 아, 그 먹는 약 캡슐에다가 뭘 넣으면 되는구나. 뭐 이런 그 범죄가 일어나서 또 처벌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주로 와이프에게 시도를 했대요. 하기야 남편은 굳이 저런 거 안 해도 그냥 계란 후라이에다 뭐 살짝 넣어도 되니까. 아 근데 사실은 그 와이프보다 남편이네요. 죄송해요. 남편한테 저 시도를 해서 시도하는 그, 걸로. 네. 사망 보험금 노리고. 굳이 남편을 어떤 독. 근데 아마 여자를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한 것도 있고 뭐 남편한테 한데도 그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뭐 줄줄이 그럼. 일어났는데 저게 네. 꼭 저게 영감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세상에. 저게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거야. 네. 저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타이레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아 불안하겠네요 진짜.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내가 아홉 번째 열 번째가 될 수 있다는 아, 생각이 들잖아요. 경쟁사에서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모르겠다. 추측이다 정말.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CEO가 이제 패밀리 기업이 아니에요. 이제 오랜 세월 지났죠. 그래서 1976년부터 89년까지 이제 그 CEO였던 제임스 버크가 이 사람이 이제 회장인데 네. 나와서 CEO하고 회장을 이제 역임을 했는데 이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이 사고를. 예. 아무도 타이레놀을 불안해서 못 먹는 이 사고를.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타이레놀을 다 회수합니다. 회수. 회수. 전체 회수. 폐기. 네. 세상에. 당시에 이 타이레놀이 미국의 해열제 진통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장 점유율 35%. 예. 근데 전량 회수. 그리고 뭐 그 안에 뭐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다시 재활용을 하거나 할 수도 없어요. 다 태워야 되겠네요. 예, 다 태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포장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옛날 포장이 된 건 어디서 발견되더라도 먹지 마라. 아, 그러네. 그러면 회수했다가 다시 내놓는 거 아니야 이놈들? 아니면 또 누군가는 뭐 그 반납 안 하고 갖고 아. 있다가 그냥 나중에 먹어야지 뭐 나는 아닐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리스크에서 혹은 누가 또 똑같은 시도를 하더라도 혹은 남겨놨더라도 안 되니까 그래서 과거의 포장지로 된 거는 다 폐기. 근데 새로운 포장지로 했어도 그 녀석은 주사기로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포장을 아예 바꿔요. 주사기를 못 넣게? 껍데기를 다 바꿔서 저렇게 실링 처리된 거. 어, 아 저렇게. 예. 그 하기 전에는 그냥 뚜껑 똥 열면 알약이 들어 있었나 보네요. 근데 뭐 이제 그게 사실 실링이 안 돼 있던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한 예. 거니까 예 그래서 저거를 완전히 포장지를 바꿔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가가 소위 말하는 개폭락 떡락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상품에 저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야 그래도 18%밖에 안 떨어졌네요. 와. 대단하다. 떨어졌다가 근데 이제 그 전에 상승률이 너무 좋았죠. 네, 예, 그래서 예. 수직 낙하를 했는데 저 회사의 대응이 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떤 사건이 이, 그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이들 하는 얘기가 저때 당시 존슨앤존슨의 대응을 봐라. 아, 과감하게 해야 된다. 저렇게 빨리 해결을 해야 그럼, 된다. 미안한 거는 사람들이 이 정도 사과할 거야 하는 수준 이상을 해야 돼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저때 회수한 병이 3,300만 명만 병을 회수했대요. 세상에. 돈으로 따지면 저게 저 당시에 1억 달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10억 달러 이상은 훨씬 되겠죠. 와. 그래서 7개월 걸렸대요. 저 점유율을 다시 회복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회복한 정말. 거죠. 어, 그러네요. 네. 그런데 회사가 그 뒤로 그래서 좀 다시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회복이 되고 이제 잘 어떻게 되는 것 같았는데 시장 이제는 저 악재 때문이 아니라 다른 네. 이유로 계속 주가가 좀 날아가긴 좋지는 합니다. 네. 계속 좋지는 왜?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새로운 뭔가 또 나와줘야 되고 뭐 이런 압박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그 뒤로 한참 지나서 2010년쯤 되면 또 리콜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일들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는데요.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 타국의 문화까지도 예,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그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 2010년에 리콜 사태가 조금 타격이 컸어요. 저기는 뭐가 또 리콜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제품에서 뭔가 그 성분 제조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 설계 결함으로 뭔가 좀 제품이 잘못 만들어졌다 그래서 FDA에서 그 FDA에서 지적을 한 건 아니지만 그 검수를 했을 때 네. 좋지 않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저게 실제로 법적 분쟁까지 가서 약이 그래서 그 정부위원회에서 불러다가 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니 뭐 그래서 뭐 거의 청문회 비슷하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해명하고 하는데 그게 2010년에도 있었고 2014년에도 뭐 니네가 쓰는 저 장비가 암을 유발할 수 있고 뭐 또 이런 게 되면서 악재가 계속 생기는데 의료기기 내지는 그 제약회사에서 저런 문제가 하나 생기면 외국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그렇죠. 돈이 나갑니다. 리콜해야 되니까. 리콜도 해야 되고 배상도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고. 한국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런가요? 이슈가 덮어질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한번 신뢰를 잃으면 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도 많이 들어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요. 그렇겠네요. 설명도 그렇겠네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런 일련의 일들을 2010년에 겪으면서 2012년에 알렉스 고르스키라는 새로운 CEO가 취임을 해요. 저분은 이제 이전에 다른 제약회사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인데 저분이 들어오면서 또 분위기를 한번 확 쇄신을 합니다. 한국은 한국과 일본은 나와서 약간 이제 엎드려 절하고 뭐 깊은 폴더 인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는데 그런 걸로 사실 충분치 않잖아요. 외국은 일단 CEO를 갈죠. 아, 뭐 사고 내면 그러니까 어찌 됐든 누군가 이전 CEO도 뭐 열심히 했지만 이제 그런 사태가 일단락 되면서 이제 그 새로운 얼굴로 수장을 내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뭔가 그렇죠. 하겠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CEO가 취임을 했는데 저분이 굉장히 이렇게 내리막을 찍던 존슨앤존슨을 다시 턴어라운드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분이 들어오면서 이제 야,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재무에 치중했어. 우리의 본질은 역시 연구개발 아니겠니? 연구개발비를 확 늘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 우리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수합병을 또 가열차게 하신다. 이분이 재임하는 동안에 인수합병들을 큰 건들을 또 많이 해요. 그래서 네오스트라타라는 컴퍼니를 인수를 하는데 저거는 화장품이에요. 스킨케어. 그러니까 약간 너무 브랜디드된 화장품이 아니라 이제
약국에 좀 준하는 뭐 그런 유의 화장품들을 인수를 하고 에보트라는 또 어마어마한 이제 큰 회사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메디컬 옵틱스 안과 부분만 인수해요. 그 전까지 우리가 좀 이 부분이 없었어. 그래서 안과 부분을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악텔리온이라는 회사를 또 300억 달러에 인수를 합니다. 예. 얘네가 이제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고혈압 치료제라는 건 일단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되는 약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요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거를 이제 갖고 오는 건데 이때 쓴 300억 달러가 여태까지 존슨앤존슨의 M&A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어요. 이 당시로서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 게 모멘타. 모멘타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돈 많았네요. 300억 달러면 거의 한 우리 돈 지금 한 40조 되죠?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쏟아 부은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그 전략을 추구하면서도 성과를 되게 잘 냈어요. 그래서 그 매출도 많이 늘었지만 주당 순이익이 2021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할 때 약 그 85%가 자기 재임 기간 동안 늘었대요. 그러니까 매출이 느는 거는 뭐 회사를 저렇게 큰 덩이들을 인수하니까 뭐 당연히 늘어나야 되죠. 건데. 근데 이제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늘어났냐. 그걸 보면 확실히 이제 많이 성장을 시켰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좀 큰 건의 M&A고요. 그 위에도 여러 가지 회사들을 계속 인수를 하고 또 일부는 뭐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M&A 할 여력이 있고 계속 사들이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일부는 팔고 일부는 또 계속 인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존슨앤존슨의 포트폴리오의 중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병원에서 네. 뭐 쓰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네. 제가 소비재 그건 잘 모르지만 예, 소비재 영역에서 보면 리스테린 아 저거 존슨앤존슨이에요? 저게 존슨앤존슨 감독 저 매출도 상당해요. 아 저거 저거 너무 세죠 근데 아, 센데 저거 쓰다가 딴 거 쓰려면 또 너무 밍밍해. 밍밍해. 그 사이 어딘가쯤 있는 것은 좋겠어요. 맞아요. 예. 저거 마일드도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일드한 것 같아 또 저건. 그리고 어쨌든, 아까 예. 제가 에보트의 안과 부분은 옵티컬 부분만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일회용 렌즈, 컨택트 렌즈, 아큐브가 여기 겁니다. 아이고. 예. 그다음에 뉴트로지나 화장품 있죠. 예. 그다음에 그 아비노. 아 아비노 저것도 이제 베이비 로션부터 예. 뭐 바디 로션 뭐, 등등 예, 바디 로션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다 존슨앤존슨 거다. 자 병원 타이레놀, 부분은 아, 어려워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렇게 저거 다 존슨앤존슨 거군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은 어떠냐? 2021년 매출액이 938억 정도 됩니다. 8억 달러.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팬데믹 거치면서 이제 매출이 더 늘면 늘지 줄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넷인컴도 뭐 늘었고, 특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순이익이. 그래서 프로핏 마진율이 좀 좋아졌어요. 예. 그 부분이 지금 그래프, 여기 보시면 요 빨간 선이 프로핏 마진이거든요. 요게 확 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 오른 이제 세일즈 바이 세그먼트로 보시면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제일 진한 게 제약. 제약. 그리고 그다음에 메디컬 디바이스. 의학 기기. 그다음에 컨슈머 헬스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물품들은 아무래도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사봐야 사실 뭐 존슨앤존슨이 뭐 리스테린 팔아서 뭐 얼마나 팔리겠어요. 예. 결국은 고가는 제약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인수합병을 통해서 모든 부분이 다 잘 된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50년 동안 해온 네. 인수합병의 결과가 이제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끊임없이 그 스스로들도 이제 R&D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뭐 영향을 미쳤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 사업 구조는 이런데 이걸 나눠서 이젠 의학과 컨슈머 헬스를 서로 나눈다는 거죠. 네. 야. 그러면 좀 긴 스팬으로 보자. 긴 스팬으로 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이 이렇게 쫙 느는데 역시 파마세틸 거 부분이
이렇게 쫙 커지는 게 눈에 예, 확 예, 보이죠. 예, 예. 그러네요. 그 부분이 결국은 수익에도 기여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매출에도 기여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마켓캡으로 보면 와우 드라마틱컬리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010년 정도만 보더라도 예. 그 2천억 달러가 아직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총이. 예.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높아진 거죠. 그런데 꼭지를 치고 살짝 또 내려오는 감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요즘은 모든 주식이 다 저래요. 빠져서 모든 주식 다 저래요.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시총은 정점을 찍고 조금 내려온 상태이다. 그러면 존슨앤존슨이 두 개로 나눈다면 이제 이쪽은 이런 브랜드가 가고 저쪽은 저런 브랜드가 갈 건데 네. 확실히 크기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미 레베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났으니까 제약 예. 부분이 세질 거고 컨슈머 부분이 나눠지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시장의 반응은 과연 어떤가? 컨슈머 부분에 데일밴드랑 타이레놀이 다 컨슈머 부분으로 가네요. 예,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 그러니까 제가 아는 브랜드와 제가 모르는 브랜드를 그렇죠. 나눈다는 거군요. 네. 네. 저도 잘 모르는데. 이 프로가 알면 소비제. 네. 프로 모르면. 네. 자식들. 그렇지만 하여튼 예. 이 왼쪽이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여기가 알짜더라. 물론 그렇구나. 오른쪽도 알짜가 아닌 건 아닙니다. 다 잘 팔리는 품목이에요. 근데 크기의 차이가 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뭐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2021년 11월 달이다 보니 반응이 세게 안 나올 수도 있었던 시점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영향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보는 쪽, 뭐 부정적으로 보는 쪽들은 있는데 오히려 이 제약 쪽은 파마 쪽은 더 괜찮은 게 아니냐. 우리가 알짜니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 상태로 분리된 다음에는 오히려 또 다른 더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뭔가 하면서 자기들의 특화되는 부분을 더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의 주가만 딱 보자. 다른 경쟁사와. 예. 예. 경쟁사와 보면 일단 릴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수익률은. 많이 올랐네요. 예. 예. 그리고 S&P 500보다 500보다 그 오버퍼포먼 하지는 못했고요. 5년을 봤으면. 근데 저게 이제 시기별로 자를 때마다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FB. 그래서 예. 뭐 파이자, 로체,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뭐 머크, 노바티스는 뭐 큰 차이 없이 그냥 거기서 옹기종기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아주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릴리가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보면은요, 이 제약 업계 존슨앤존슨만 분리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다들 그러고 있어요. 다들 그러고 있어요. 최근 것만 이제 큰 딜만 뽑아 보더라도 저렇게 나오는 걸 보면 네. 예, 뭐 계속해서 저런 그 빅뉴스들은 언제 터져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네요. 작년에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도 예. 소비자 부문 예. 떼겠다고 했고. 예. 그리고 뭐 파이자 같은 경우는 이미 떼서 팔았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파이자도 그렇게 한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인수합병이 일어나고 뭐 일본의 뭐 다케다 같은 경우도 또 뭘 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점점 어느 섹터에서는 누가 더 강자가 되고 어느 섹터에서는 누가 또 지쳐지고 그리고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 중에 요 모멘타가 또 중요한 예.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라는데 요 모멘타는 또 뭘 하는 회사냐면 자가면역 치료제예요. 저것도 시장 커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가져가고 올드한 부분을 자꾸 떼내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타겟이 되는 대사형의 밸류에이션은 점점 높아질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혹은 어떻게 보면 투자상에서 보면 이 회사들이 눈독을 들여서 가져갈 회사들에 어떤 회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을 오히려 거냐 그런 게. 오히려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의 뭐 핵심 내용은요. 존슨앤존슨은 베이비 파우더와 베이비 로션 말고 다른 게 많더라. 예, 그리고 제약과 기타 부분이 최근에 나눠졌다. 컨슈머가 나눠진다.
나눠야 아마 제약이 어떤 제약사 인수할 때도 자기 주식 주고 나누든가 할 때 멀티플이 구별이 돼야지. 자꾸 그럼요. 샴푸, 로션 이런 거 섞으면 제약회사는 이제 새로운 제약회사나 바이오벤처가 있을 때 네. 야 우리 존슨앤존슨 주식 줄게 니네 주식 좀 우리한테 많이 줘 이거 할 때 우리가 리스테린 주식을 뭐하러 갖고 있어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드디어 제약업계에도 본격적인 돈 싸움이 시작될 거다. 저는 이미 시작된 것 같고요. 이 모멘타를 인수한다든가 뭐 다른 파이자나 뭐 이런 데서도 계속 인수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라고 부르는 부분들 예. 중에서 검증된 쪽. 적어도 연구개발 역량이 충분히 있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계속 러브콜이 가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저런 러브콜들을 받는 회사를 하든가 투자하든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회사를 찾아야 할 텐데. 예. 그러니까요. 아. 찾게 되면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고용연구소와 함께하는 말랑말랑 기업사. 오늘은 존슨 앤 존슨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